발음이 조금 어렵죠. 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키읔인데, 키읔을 되게 이제 오리 꽥꽥 할때그꽥 발음할 때처럼 이렇게 뒤로 소리를 좀 보내야 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adequate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가 보죠. adequate의 단어를 이제 우리가 스펠링을 보게 되면은 ad 뒤에 equate, equate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equate. 자, equat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 뭔가를 같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 더하기 1이라고 쓰면 1 plus 1 equals 또는 is equal to, 그래서 equ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는, 수학교의 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quate가 같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adequate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이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plus 1 한 다음에 는 해놓고 2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adequate. 이제 그 공식은 1 더하기 1은 2, 이 공식은 adequate한 공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1 더하기 1은 뭐 귀염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inadequate, 적절하지 못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adequate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이라는 뜻인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저걸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동의어라고 표현하죠. 지금 여기 제가 굉장히 많은 동의어를 적어놨는데 자, 한번 동의어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sufficient, enough, ample, appropriate, proper, decent, acceptable, passable, reasonable, satisfactory, tolerable, fair.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요게 다 무슨 뭐 적절한이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적절하냐라고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 상황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 수량, 양, 질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양이 충분하다라는 식의 표현할 때는요. sufficient, enough, ample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adequate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게 매너가 이제 우리가 적절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어떤 방식이라든가 어떤 매너가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appropriate, proper, decent 여기서도 adequate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용인할 만하다 아니면 어떠한 거를 그래 기준을 통과할 만하다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acceptable, passable, reasonable, adequate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것에서 만족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적절하네, satisfactory, 그래 봐줄만하다, tolerable,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뭐 그래 괜찮네, fai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adequate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량, 매너, 기준, 만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예문을 좀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예문도 많고 여러분이 배워갈 수 있는 단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adequate의 동의어들인데 상황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충분한이라는 이제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더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밥 먹으면 밥 더 줄까? 손님들한테 더 드릴까요? 하면 이제 손님이나 누군가가 아니요,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자, would you like some more?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no thanks, I've had sufficient. 자, sufficient하게 먹었습니다. I've had sufficient. 충분히 먹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한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한적해, 많아, 지금 찾을 데가 많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ample free parking lot is available. ample free parking lot is avail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이라고 표현할 때 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enough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enough라는 표현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enough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적절한이라는 이제 이번에 표현을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드레스는 적절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어떤 파티를 가는데 드레스가 너무 캐주얼하다거나 또는 드레스가 너무 야하다거나 또는 뭐 드레스가 너무 뭐 트로트 무슨 뭐 70대 아저씨가 뭐 입는 뭐 그런 무대 의상 같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 드레스는 적절하지 않다. That dress isn't decent. decent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D-E-C-E-N-T. That dress isn't dec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적절한 란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식의 적절한을 사용을 할 때는요. Please tick. 자, tick 하라. tick. tick. 체킹 하라고요. Please tick the appropriate bo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ppropriate, 적절한이라는 뜻이고요. 자네는 언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건가?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알바만 하고 일용직만 할 거야? 좀 제대로 된 직장을 한번 좀 잡아봐. 언제 잡을 거야? 제대로 된 직장, proper job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When are you going to get a proper job? When are you gonna get a proper job?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언제 proper job을 잡을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게 되면 뼈 때릴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기준을 이제 이렇게 뭐 넘어서는 거. 자, 음식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
음식 그냥 먹을만 했는데 뭐 그 이상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The food was acceptable. Accept가 승인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인데 그래 승인할 정도는 돼. 그래 이건 음식이라고 내가 승인할 수 있어. The food was acceptable, but no more.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뭐 이렇게 뭐 가뭄이 있거나 그렇게 맛있거나 그렇진 않아. The food was acceptable, but no more. 자, 배우들은 무난한 공연을 했지만 가수들은 연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 때 The actors gave passable performances. 자, 우리가 pass한다.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들었을 때 그 과목을 pass한다. 통과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통과할 만한다. 통과시킬 만했다. 그래서 the actors gave passable performances. passable performance. 그러니까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but the singers seemed unrehearsed. 자, 리허설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but the singers seemed unrehears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The price was reasonable. 자, reason이 이유라는 뜻이죠. The reasonable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게 이게 가격이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아, 이 가격이 이렇게 산출되는 이유는 이렇고 해서 저렇고 해서 저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래 이 가격은 그럴 법하구나. The price was reasona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봐줄만한 이런 느낌의 괜찮다 적절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의 성과는 만족스럽지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His performance is satisfactory 자 우리가 satisfy 이렇게 그냥 만족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표현이죠 His performance is satisfactory but not outstanding outstanding은 어떤 게 이렇게 딱 outstand stand는 서 있는 거죠 근데 밖에 서 있어 얘가 너무 잘하면은 걔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농구하거나 무슨 축구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 그 사람이 outstanding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밖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outstanding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다는 뜻인데 his performance is satisfactory.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만 만족스럽지만 but not outstanding. 하지만 그렇게 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음식은 어떻게든 먹을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toler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건데 tolerable에서 우리가 사실 tolerate라는 표현이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The food was just about tolerable.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간신히 먹을만했다. 봐줄만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할 때 적절하다. 적절한 거에 반대니까 부당한 거죠. That's not f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air이라고 하게 되면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That's not fair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단어가 뭐였죠? adequate이었죠. 자, adequate 가지고 이제 한번 예문 세 개 보고 마시도록 할게요. 적절한 의료 시설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적절한 의료 시설 There is a want of adequate medical facilitie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adequate, 적절한 medical facilities. 의료 시설, 적절한 의료 시설에 I want of adequate medical facilities 라고 표현하게 되면 결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니까 왜 원해요? 부족하니까. 결핍이 돼 있으니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want of adequate medical facilities 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adequate medical facilities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원한다는 얘기죠. There is a want of adequate medical faciliti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adequate이라는 단어 보고 있는 거죠. 그녀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She gave an adequate answer to the ques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he gave an adequate answer to the question. 간단하죠? 나는 교사로서 완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adequate이 적절한 건데 부적절한 거니까 inadequate이라는 단어 한번 사용해 볼게요. I felt totally inadequate. I felt totally inadequate as a teacher. 교사로서 나는 완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I felt totally inadequate as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